사실 벽면은 액자 크기를 다양하게 걷는 거야. 갤러리처럼 그림 한두 점만 바닥에 세워놓는 거 어때? 심플하게. 혼자 사는 집이나 가능하지. 애기라도 있어봐. 찍고 엎어트리고. 액자 얘기야. 왜 또 글루트니? 멀리 길게 보고 인테리어를 해야지. 미래에 함께할 애기 생각도 하면서. 아 짜증나 진짜. 귀여운 애기. 하지마 진짜. 아 나 소름 돋았잖아 벌써. 애기 인형만 봐도 경기하는 나를 어쩌면 좋니? 어, 손님,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주렁주렁 매다는 걸 좋아해? 주렁주렁이 아니라 아기자기 다닥다닥 옹기종기. 아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갈까? 비빔밥 김치찌개 파스타 삼겹살 비빔냉면 얼씨구. 자 잠깐만 왜? 너 원래 노른자 안 먹잖아. 이제 먹어? 응? 별걸 다 기억한다 싶어서. 아이고, 너랑 나랑 같이 보낸 시간이 6년이다. 자그마치 6년. 알어. 아이고 이것도 여전하네. 맑은 막걸리 무슨 맛으로 먹는지. 걸쭉한 술 뒤끝 안 좋아. 야 막걸리 맛도 모르면서. 다시 만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네가 왜 이렇게 편하니? 왜 또 나한테 온 거야? 왜 하필 우리 회사야? 나 잘 살고 있었는데 너 없이도.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게 배가 아팠나 보지. 정인지 미련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넌 정말 이대로 괜찮냐? 우리 취한 김에 좀 솔직해 보자.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엔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못 믿어도 술김에 하는. 여보세요. 죽겠어. 소라 뭐 하고 있었어? 아유 술 냄새. 왜 나와 있어? 마누라 술 푸는 동안 청소 싸. 나 이런 사람이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아줌마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 옛날에 인물 보고 결혼하면 고생길이랬는데 요즘엔 거꾸로래요.
얼굴 잘생긴 남편이 두루두루 다 갖췄다네. 자꾸 나를 보면서 그러대?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옮기려니까 진정성이 훼손되는 안타까움이 있어. 아유, 또 이러신다 우리 어머니. 간다고요. 지금 서울이 데리고 갈 거니까 그 주거지 소리 좀 그만. 왜 가긴? 내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아, 진짜지 그럼. 어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냐? 아버님 길 치르고 나면 한참씩 그러시잖아. 이래서 유난슬에 금슬 좋은 부부도 안 돼요, 안 돼. 뭐든지 적당한 게 제일이야. 우리처럼 심심한데 별탈 없이. 그치, 여보? 어차피 당신은 주말에 바쁘니까 내가 소울을 데리고 며칠 지내다 올게. 지금 가려고? 가게는? 소울이한테 어머니 맡기고. 어머니한테 소홀히 맡기고 왔다 갔다 해야지. 부부 싸움하고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 아,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현관 비번 네 생년월일이다. 감사합니다. 예. 방배동이요. 네. 뭐 하는 거야? 남편 찾아오는 거 맞죠? 네? 그러다가 부는 바람이 막아지나. 죽네 사네 머리끄댕이 저어봤자 마누라 눈에 피눈물 난 줄은 모릅니다. 지들 사랑만 애통절통하지 그냥. 어휴, 훈련 짓거리들 하는 주제에 그냥 아우 그냥 싹. 한심해 죽겠다. 정신 차려 김가영. 내가 경험자예요. 세워주세요. 네? 재미없다. 이제 그만 각자의 자리로. 김가영 씨. 매출 분석표 보여요, 안 보여요? 문자 왜 씹어? 10분 뒤 비상계단으로. 안 보이는데요. 아, 봐도 모르시겠다. 그럼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 내기시니까 따라 나오세요.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그냥 여기 사시죠. 김가영 씨! 아! 팀장! 아!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좋아. 어이구, 이거 완전 내 걸 만들어 버릴 거야. 아웅,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야, 싱글즈 또 완판됐다며? 매출 1위? 예. 아, 그래. 아, 야. 야, 출국이 언제?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아, 출국. 부장님, 그 경사 뒤에는 음주 감호 아니겠습니까? 야, 좋다. 오늘 끝나고 전부 다 회식이야. 야야야야 나 때문에. 어제 전화 못 받아서 화났어? 이따 회식 중간에 같이 빠질까?
내가 좋은 남자라고 가슴이 아파. 어쩔 수 없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녀는 내게 또 말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떠난대.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녀는 내게 말하지. 내가 좋은 남자라고 가슴이 아파. 줄 수 있는 게 그것뿐. 당신 집에 기다리는 사람 있다 이거지? 당신 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거지? 그래! 당신 남편 있고 아이도 있는 거 나 다 아는데! 유부녀한테 이러는 내가 미친놈인 것도 다 아는데!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긴 직장 회식 자리고 난 당신 상사니까 그렇게 티 내지 말고 내 노래 끝까지 듣고 가세요. 예? 김가영 씨,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연애한 지 6년이고 나이 30이야. 결혼할 때 됐어. 야, 네가 우리 꼼돌이 그럼 내가 막 앙앙거리고 따라가니까 내가 아주 우습지. 어? 뭐 네 멋대로 못 나를 잡아? 상견례? 야, 난 네가 이럴 때마다 결혼이 아니라 끝낼 때가 됐나 싶다. 그래, 나 나밖에 몰라. 나 이기적인 놈이야. 그래서 싫다고. 아, 6년 이렇게 길고도 긴데 뭐 몇십 년? 100년 해로? 동거를 하자면 생각해볼게. 어? 거짓말이라도 조금만 기다려줘. 노력해볼게. 해주면 안 돼? 꼭 백년만년 기다려도 꿈도 꾸지 마라 그래야 돼? 네 옆에서 너랑 결혼 꿈꾸면서 사는 나한테? 결혼 안 할 거면 끝내. 결혼 진짜 질린다 질려. 그래 끝내자. 끝내 끝. 우리가 다시 만난 이유가 이거였나? 내가 그때 너에게 얼마나 이기적인 놈이었는지 깨닫기 위한 시간? 그래, 잘 알았다. 나만 취한 거지. 왜? 어떻게 보여? 말도 안 해. 꿈인가? 응, 꿈이야. 정신 차려. 내가 드디어
하셨나 보다. 좀 뺀게야. 잘 됐네. 나 일요일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하영아. 처음엔 설레고 좋았어. 서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시 만나보자는 말. 솔깃했어. 근데 난 너처럼 쿨하지 못해. 다시 예전처럼 너무 흔들리고 빠져버릴 것 같아. 겁나. 그만할래. 예전에 난 너밖에 몰랐지만 지금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대신 남은 3일 정말 행복하게 보내자. 3년보다 길고 30년보다 애틋하게 1분 1초 아끼면서. 3일 동안은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거다. 알았지? 갖지 못한 장난감, 가지 못한 길, 갖지 못한 사랑은 늘 더 특별해 보인다. 그래, 그것뿐이다. 하영아, 비 너무 많이 온다.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위험해. 왜? 비우고 지우다 보면 언젠가 그저 시시한 추억으로 남겠지. 전한 땅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시시한 일 말이야? 그런데 우린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함께 있는 걸까? 잊기 위해 함께 있는 걸까?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는데도 함께 걷던 거리에 지나는 바람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흔적. 천둥 번개, 벼락 빠진 나는 안 보이고 니가 꺼낼 필요 없어. 우산처럼 없으면 어때? 비 좀 맞으면 어때? 우산처럼 없으면 어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우산이 있든 없든 늘 너와 함께라면 좋겠어. 하루하루 일상을, 일상이 모여 인생이 되는 그 길을 변함없이 같이 걷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닌 너와 나, 우리 둘이.
아마 넌 죽어도 모를 거야. 너도 영영 알지 못하겠지? 4년 전에 너와 지금의 내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걸. 4년의 시간차를 두고서야 우리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걸. 저기 좀 세워줘. 나 먼저 들어갈게. 이따 끝나고 같이 가. 저녁 먹고 데려다 줄게. 그래. 급한 일 있어도 무조건 미뤄. 할 말 있어. 뭔데? 이따 얘기해. 생일 선물이세요? 아니요. 그럼 기념일? 프로포즈 할 겁니다. 어, 나 뒤에 있어. 나 차로 천천히 뒤따라갈 테니까 역 앞에서 타. 여보.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어? 아, 광고 전화.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응? 뭔데? 당신은 똑똑하고 Thank you.
왜 이러니? 꼭 할 말 있다고 했잖아. 다음에 하자. 어?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미루라고 했잖아. 할 말 있다고. 오늘 지금. 다음에 하자. 이봐요, 아저씨. 제발. 어? 다음에 하자. 2주 뒤에 나 돌아왔을 때 이봐요, 너 정말 마음 정리 다 해가지고 나 같은 거 안 죽여도 없을까봐 겁나. 못 기다려. 지금 내가 문 열고 내려서 그쪽으로 가면 나올래? 문화 갤러리 카페에서 기다릴게. 나 올 때까지 안 나오면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보험 처리하실 거죠? 가속페달 밟으면 속도 붙고 브레이크 밟으면 딱 서고 그럼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난 안 돼. 고장 났어. 머리도 가슴도 팔, 다리, 입술도 가란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안 된다고. 난 넌 정말 괜찮을 수 있어? 네가 못하겠다면 나 혼자라도 할 거야. 손가락질 받을 일 있다면 받고 책임져야 할 일 생긴다면 질게. 아직 늦지 않았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 나 두렵지 않아. 네 책상에 장미꽃 두고 간다.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그 최 팀장님 아니세요? 아니요, 출장 가시는 날 아니었어요? 일찍 나왔네. 네, 아니 뭐 숙직실에서 잤어요. 아,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응? 이게 뭐야 이거? 꽂히네? 에이, 팀장님 딱 걸리셨어. 아이, 이유진 씨랑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사이셨어요? 하, 나 진짜. 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에이, 그 티가 얼마나 많이 났는데요. 우리 맨날 저쪽에 앉아있는데, 우리 여기 그래봐야 세 명밖에 안 앉아있는데 맨날 이쪽 쳐다보고 유진 씨 쪽 쳐다보고 있고, 아, 안 그러면 옆에 유빈협밖에 없는데 유빈협 저밖에 없잖아요. 그 맨날 쳐다보고 티나고. 저번에도 여기 여직원들이랑 밥 먹는데 팀장 얘기 나왔었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와, 슬프다. 그봐, 내 말 맞잖아. 아, 누군 좋겠다. 진짜 부럽다. 부럽다. 나는 언제 봤냐. 그러니까. 저기. 꽃은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이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보여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저도 못 봤고요. 때를 기다리다간 영원히 이 말 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늦었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원래 두 개가 한 쌍이었던 이 꽃도 우리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네가 이 꽃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끝내 이루는 사랑으로. 꽃이냐?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해요. 한심한 놈.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이놈도 뭐하러 매일 갖다 바쳐? 아, 정말 낭만 없다. 매력 없다. 너도 나이 들면 이렇게 되겠지. 나도 어린 니들 싫어. 무서운 스무 살. 아휴, 싫다 정말. 난 이제 지쳤어. 땜벌땜. 어? 아싸! 아저씨 차 뺄거지? 아하, 자리에 다 먹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아니, 누가 뭐 그냥 간대요? 나 참. 얼마입니까? 남의 인생 망쳐놓고 그걸로 떼어시겠다. 인생? 아, 그깟 꽃 좀 밟았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참. 한시 예식 부케예요. 부케? 아저씨는 꽃이 우스워요? 일생 한 번뿐인 남의 결혼식을 나 때문에, 아니 아저씨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는데요? 결혼식 못해서 둘이 헤어지며, 둘이 헤어져서 불행하게 살다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래서 평생 아저씨를 원망하면서 살아도요? 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책임지세요. 아 뭐 그럽시다. 예, 질게요 책임. 어? 남의 차를 막... 왜 저래 저? 빨리 타요! 책임진다면서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어떻게 몇 시간 새 가격이 배로 뛰어요? 아, 아까 2만 원이었잖아요! 저기, 이러다 신부가 뛰어서 입장하겠어요. 아직 갔어. 바가지 사장님! 나 가게번호 입력했어요! 빨리!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요. 왜요? 책임진다면서요.
아 이쁘겠어. 배송 사진 꼭 찍으세요. 신랑 신부의 미래가 아저씨 손에 달렸어요. 아, 신부가 감사도 전해달래. 부케 너무 이쁘다. 다행이다. 어, 세 번째가, 예, 그치. 오셨어요? 오늘이 벌써 75일째네요? 네. 어, 맞네, 사장님! 어 그래 어. 이 녀석. 사장님 고기는 뜯어먹기나 하고 쓰레기는 재활용이나 하지 고추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댔잖아요 그죠? 사장님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 생각은 무슨... 아, 왜 생사람을 잡아? 에이! 오늘은 왜 안 사왔었고? 저... 어제 맞았어요. 연우 남자친구한테 또다시 연우 집 앞에 얼쩡거리면 접근 금지 신청하겠대요. 스토킹으로.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거야. 나를 잃는 만큼 너를 망가뜨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내 두 눈을 주고 널 눈멀게 하고 내 두 다리를 주고 널 전란바리로 만들고 내 목숨을 주고 널 죽게 만들겠어. 죽어! 왜 왔다가 그냥 가세요? 저기 통화 좀 해시길래. 아, 내 두 다리를 주고 널 전란바리로 만들고 내 목숨을 주고 널 죽게 만들겠어. 죽어. 연기 연습한 건데.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되게 어리게 봤는데 이런 노래를 다 알고. 아, 우리 엄마 애창곡이에요. 엄마가 중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이걸로 라디오 노래대회에서 상도 받았대요. 중학교 때요? 가만, 나도 그때쯤인 것 같은데.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41이요. 나랑 동갑? 좀 빨리 나왔어요. 20살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엄마 날라리였다고. 여기 사실 우리 엄마 가게인데 지금 좀 아프세요? 예이, 정신 나간 놈. 에휴, 한심한 놈. 엄마가 나랑 동갑인 여자를. 이건 범죄야, 범죄. 참, 근데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거 우리 알바사 거 맞죠? 아. 아. 왜 난 정신만 차려보면 여기 있는 걸까? 아. 아저씨! 이제 켜봐요. 아. 안전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광등을 가려도 안 들어오지. 아, 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아저씨만 왔다 하면 일이 척척. 아이, 뭐 이까 걸로 그렇게 놀라면 진짜 실력 발휘했다가 그냥 일 나겠네 오늘. 한잔 살게요. 평생 우리 엄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아빠 얼굴도 몰라요. 저는 근데 우리 엄마가 아파요, 아저씨. 씩씩해서 몰랐네. 그쵸? 나 씩씩하죠? 나는 아플 수도 없고요. 약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래야 사니까. 참! 나 자랑할 거 있는데. 미리 사인해드릴까요? 저 나중에 엄청 유명한 배우 될 건데. 오, 사인요? 응? 응? 막 웃네. 안 믿기나 보다.
이래도? 이래도? 좋다. 에? 야. 아, 치. 에라이씨. 야, 부럽다 부러워. 어린 여자 끼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 시계. 하심한 놈들. 야, 씨. 40대. 10대. 원주교지 맞네. 원주교지. 지금 우리 얘기예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지. 네? 취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원주교지 어쩌고 했는데. 아니라잖아요. 그냥 갑시다. 아저씨, 우리가 왜 참아야 돼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솔직히 아저씨도 열받잖아요. 아니, 난. 아저씨 같은 사람. 착하다고 할 것 같죠? 뒤에서 다 욕해요, 바보라고. 그러니까 참지 말고 싸워요. 혼쭐을 내줘야죠. 시원하게 한 대 쳐버려요. 네? 아이, 술 먹고 하는 소리를 왜 그렇게 일일이 다 성질나? 아이,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참지 마요. 한 대 쳐버려요. 남자답게. 원주교자 아저씨, 왜 어린애 끼고 노니까 뭐 눈에 뵈는 게 없나? 에? 미쳤구나. 에? 원주교제? 사과해! 저 아가씨한테 사과해! 못하겠다면? 야이씨! 안녕하세요. 오늘이 95번 장미네요. 까인 지가 언젠데요? 사장님이 말 안 해요? 이상하네? 물어보지 말 거예요. 그럼 아저씨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럼 많이 타는데. 여보세요? 엄마가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유, 또 이러신다 우리 어머니. 어차피 당신은 주말에 바쁘니까 내가 소울을 데리고 며칠 지나다 올게. 애비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바람피면 아주 내 손에 죽는다잉? 소리 좀 부탁해, 언니!
엄마. 하얀 국화 추워 보여서 싫댔지? 맘에 들어? 엄마 장미 좋아하잖아. 엄마 엄마 잘 가? 엄마 아저씨 같은 아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오빠라도. 아니면 남편? 걱정 마. 난 엄마처럼 안 살 거니까. 장미 좀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꽃이 다 떨어졌는데요. 저희 가게가 오늘 문을 닫는 날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이거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는 나한테 선물하려고 만든 건데 제 거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우리 가게 마지막 손님. 프로포즈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나 일 마쳤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퇴근하고 나와. 원래 이 쌍둥이 꽃상자들의 작품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손님이 불쌍한 얘들의 운명을 좀 바꿔주세요. 프로포즈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다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어? 광고 전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당신은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갑자기 그런 말 왜 해? 나 당신 사랑하는데 이게 뭔지 잘은 모르겠는데 있잖아 나 사실은 지켜주고 봐요, 아저씨. 아저씨,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진 한 글자가 뭔지 아세요? 꽃이에요. 축하, 감사, 용서, 그리움. 꽃이 가진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립니다. 따뜻한 어깨 오래도록 잊지 않을게요. 아저씨, 안녕. 전등 좀 갈아. 이런 지 한참 됐어. 알았어. 내일 갈게. 뒤섞어 놓지 좀 마. 나 계란 노른지 안 먹는 거 몰라? 당신은 가리는 게 너무 많어. 당신 나 막걸리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런 것도 먹어? 그거 봐, 모르지. 내가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내가 싫어하는 거 얘기할 때마다 까다롭다 별나다 그러니? 그냥 예쁘게 봐주면 안 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정하게 맞춰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나? 엄마, 아빠 까워?
아, 아니야, 소울아. 밥 먹어. 먹어. 아, 미안해. 당신 착한 거 아는데. 아, 나 정말 나쁜 년인가 봐. 아니야. 내가 죽일 놈이다. 밥 먹고 마트 가자. 등산 다 갈아줄게. 가 풀어. 응? 원래 두 개가 한 쌍이었던 이 꽃도 우리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나와라. 여보. 이게 뭐야? 당신 꽃 싫어하잖아. 응? 아니야. 싫어하긴. 그러고 보니까 당신한테 그 흔한 꽃 한 송이 못 줘봤네. 지금 줬잖아. 이거. 내 거 맞지? 응. 고마워. 나도 고맙다.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아주 슬픈 꿈. 괜찮아. 그냥 꿈이잖아. 금방 잊어버릴 거야. 다 지나갈 거야.